일부금대에서 배우는 음악 이론 20세기 편입니다. 오늘은 어지에서 프리즘 모드를 좀더볼 건데, 오늘은 프리즘 모드의 그 음악의 색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화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제 간단히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탄익의 음악을, 같은 라인의 음악을 그 모드에 따라서 도리안 모드인지 아니면은 아이오니안,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이죠. 메이저 스케일인지 아니면은 프리즘 모드인지에 따라서 그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프리즘 모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조표를 보시면은 키 시그너처에 샵이나 플랫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이거 C 메이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은 이게 C 메이저가 타닉이 아니라 그 토널 센터. 토널 센터 하면은 그게 중심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중심이 되는 음이 E예요. C가 아니라 E니까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세 번째 스케일 디그리가 지금 타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프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E 메이저 스케일하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프리전 모드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2번, 3번, 6번, 7번째 음을 그 반음을 내려서 만드는 그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E 프리전이라는 거는 E 메이저 스케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E 메이저 스케일은 샵이 4개 붙어 있으니까 F, G, C, D에 샵이 붙어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다 빼준 거죠. 그 샵이 다 반음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 2, 3, 6, 7 음을 갖다가 반음 내렸으니까 이건 프리즘 모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화성을 보시겠습니다. 1도는요, 마이너 나오고요. 4도 마이너 나옵니다. 5도가 되게 웃기죠. 5도가 하프 디미니시 세븐스가 나와요. 보통 저희가 메이저 스케일에서 5도는 그 메이저 마이너 세븐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메이저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도리안 했을 때는 5도가 마이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루트에서부터 피스까지 트라이톤이에요. 그러니까 감 5도, 그러니까 증사도에 해당되는 금인 거죠. 퍼펙트 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5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 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나오는 그런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얘네들을 칠때 치면은 약간 중동적인 느낌?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작곡을 하신다면은 작곡을 하시면서 이국적인 색깔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리즘 모드를 사용해가지고 작곡을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하프 디미니 세븐스니까 기타 코드를 적으시면은 B 마이너 세븐 플랫 5를 적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쳐드리겠습니다. 한번 색깔을 주의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쳐드릴게요. 막 틀리죠, 제가? 예, 다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안 해두셔도 지금 이거 동영상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게 들어보시면 되죠. 이거를 지금 E 프리지안인데 E 도리안으로 쳐볼게요. E 도리안으로 친다 그러면은 이 도리안은 샵이 몇개 붙어야 돼요? 이제 도리안 모드를 잠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도리안이면은 이게 이제 얘가 메이저 스케일에서 레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도, 레, 미, 파할 때 레에 해당되는 애예요. 얘가 레에 해당이 된다면은 도가 되는 애는 D가 도가 됩니다. D가 도가 되려면은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려면은 F하고 C에 샵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샵을 붙여주셔야지만 이게 D 도리안으로, E 도리안으로 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C하고 F에 샵이 붙어 있으면은 갑자기 E 도리안으로 슝 바뀌어요. 그랬을 때 화성 기호도 바뀌죠. 1도는 여전히 마이너가 되고요. 4도는 메이저가 됩니다. 5도는요, 마이너가 되죠.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5도 썼었죠. 그 다음에 1도, 5도, 1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프리즘 모드일 때 색깔 기억하시면서 여기 도리안 모드 다시 한번 도리안 모드를 들어보실게요. 도리안 모드 한번 쳐드릴게요. 이거입니다. 프리즘 모드는요. 다시 도리안 모드요.
도리안 모드로 요 곡을 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쳐드릴게요. 아까 프리지안으로 쳐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완전 색깔이 다르죠? 이걸 갖다가 메이저 스케일로 쳐보겠습니다. 이 메이저 스케일 하면은 샵이 어디부터요? F 샵? G샵, C샵, D샵이 붙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샵이 붙을 때가 되게 많게 되죠. 얘도 샵이 붙고, 얘 샵이 붙고, 또 딜라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붙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화성 기호도 달라지죠. 같은 1도라도 얘는 이제 메이저가 되고요. 메이저 되고 얘는 여전히 아까 도리안일 때 이제 메이저였죠? 메이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이저 스케일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시니까 이게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요거 갖다가 메이저 스케일로 쳐드릴게요.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도리안 모드입니다. 이제 프리지안 모드입니다. 구별해서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모드마다 다른 느낌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